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짱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초에서 궁이 수비가 되기 전에 빨리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 이겨야 되는 찬스. 이 수비가 갖춰지면은 곤란해지죠. 자,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로 장군을 쳐서요.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이때 마로 포를 때리면서 포장을 칩니다. 궁으로 먹는 수는요. 이거는 빨리 끝날 것입니다. 장군.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나죠. 그러면 이제 초에서 버티는 수는 이렇게 먹으면서 포장 칠때 말을 안 먹고 쫄로 이렇게 막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네, 끝까지 장군 쳐서 궁을 올려야 됩니다. 이 지금 궁이 올라오는 수밖에 없죠? 잡으면서 올라올 때 장군. 옆으로 피하면 포장 칠때 이쪽이 또 막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다음에 넘어오면은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여기 사로 막아볼까요? 사로 막으면 어떻게 할까요? 병으로 살짝 장군 치면은 바로 끝납니다. 그렇죠? 다시요. 장군. 장군 칠때 쫄로 막으면 한 이만큼 넘어갈까요? 궁이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궁을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상대방이 꼼짝을 못합니다. 장군 치고 이렇게 막을 때 먹으면 이거는 뭐 쓸모가 없죠?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을 때 이렇게 장군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